와, 이것 좀 보세요. 아, 뽕잎이 이렇게 위에 보이시죠? 이 연한 부분. 이렇게 또 끊어지거든요? 아, 지금 드셔야 돼요. 이거 뽕잎. 저 이거 한나무에서만 이렇게 뜯어도 한 접시 되겠어요. 아, 나물 먹기 어렵기도 하지만 또 어렵지도 않아요. 이렇게 한 군데에서만 뜯어도 한 접시 거리가 충분하거든요. 아, 이거 보세요. 굉장히 연하죠? 지금은 8월이에요. 8월에도 이 뽕잎이 이렇게 순이 연하게 올라와서 뽕잎나물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꼭 드세요. 그리고 뽕잎을 나물로도 드시지만 이거 뜯어가지고 당뇨 예방 차원에 그 말려서 가루내가지고 밥할 때도 활용하시고요. 모든 요리에 조금씩 활용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조미료 대신. 아, 이거 보세요. 뽕잎이 이렇게 연해요. 여기.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이 위에 부분 이렇게 또 끊어지거든요. 이렇게. 또 끊어져요. 굉장히 연하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또 끊어져요. 항상 제가 화나는 건데 저 꼭대기 있는 게 제일 연하거든요. 근데 저걸 꼭못 뜯어요. 그치만 안 되는 건 없어요. 저거 뜯을 거예요. 나무를 잡아당겨서 잡았어요. 또 끊고. 아이고, 이런 불쌍한 뽕잎. 그죠? 이 환삼덩굴이 다 뒤엎었네요. 어떻게. 아, 환삼덩굴. 이거 환삼덩굴도 좋고, 뽕잎도 좋으니까 완전 쫙 낫으로 베어다가 이거 가루내면 좋겠다. 아이고, 저는 오늘 뽕잎이 목적인데, 아, 환삼덩굴도 지금 채취해야 되는데. 요즘 환삼덩굴도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어머, 가시향추다. 어우, 가시향추는 여기저기. 아이고, 요건 망고들빼기네요. 아, 역시. 망고들빼기도 벌써 상태가 좋지 않아요. 아이고, 가시향추. 아직 여기는 그렇게 꽃이 많이 안 피었네요. 딴 데는 꽃이 피어서 홀씨가 날리고 있는데. 와, 저 보세요, 뽕잎. 뽕잎이 저렇게 연하고 좋아요. 이게 위험하니까 들어가지는 못하고, 이 앞턱에 있는 걸몇 개만 딸게요. 한 접시 거리는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와, 이 뽕잎을 봄에 새순 나올 때만 먹는 줄 알았죠. 그랬더니 이 여름에, 이 뜨거운 여름에 뽕잎이 이렇게 연하게 봄처럼 올라올 줄 몰랐어요. 지금 채취하세요. 조금 지나면 이 모습 아니에요. 완전 쇠어지고 벌레 먹고 지저분해지거든요. 지금 채취하세요. 덥고 수고스럽지만 지금 잠깐 시간 내면 1년이 행복하죠. 아, 뽕잎 저한 접시 거린 뜯었어요.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계속 한 얘기 또 해서 죄송한데 뽕잎 채취하실 거면 지금 하세요. 지금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요거 며칠만 또 일주일만 지나도 달라져요, 모습이. 지저분해져요. 지금 정말 깨끗하고 좋을 때 지금 하세요. 아, 저 지난번 왕고들빼기도 조금 시간 미뤘다가 결국 지금 못 땄는데, 아, 지금 채취하셔야 돼요. 들나물들이 계속 그 상태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가장 좋은 접기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지나면 안 좋으니까 한번 해보셔요.
전 이거 뜯은 거 가서 나물 볶음 맛있게 해서 먹을게요.